아, 여는 뭐 우리 또래 남성분들의 모습이죠. 어우, 반찬이냐? 어우, 한가득. 밑반찬 많은데. 한 이사들은 저래요. 귀찮아도 맞아. 여기 다 해놔도. 자, 사실 최고의 조합이긴 하다. 그러니까 타고난.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저 역시도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응원해주세요. 진리죠, 진리. 아, 너무 먹고 싶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굉장히 좋아해주시는 팬분들이. 근데 또 이제 모습을 굉장히 근데 공복에 컵라면 드시면 어머니 입장에서는 약간 걱정되시겠다, 그죠? 굉장히 애교쟁이잖아요. 많이 걱정되죠. 아. 지금 건강 상태가 좀 안 좋아서. 그래요. 더 걱정이 돼. 무슨 약을 쓰세요? 무슨 약이에요, 저거? 제가 이제 작년에 크론병 진단을 받고 작년에요. 지금은 괜찮아요. 근데 약은 평생 먹어야 돼요. 약은 염증 완화제. 우리 크론병이 사실 어떤 병인지 많이들 모르시는데 쌤, 크론병 어떤 병인지 좀. 네, 크론병은요. 입부터 항문까지 이걸 다 소화관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어디든 생길 수 있는 만성 염증성 질환입니다. 약간 체중도 빠지고 설사, 복통, 만성 피로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평생 동안 좀 잘 이렇게 관리하면서 네, 맞아요. 잘 치료하셔야 되는 건데 굉장히 좀 힘드실 거고. 그때 큰 수술하고부터는. 수술이요? 큰 수술? 무슨 수술? 큰 수술. 아, 제가 크론병으로 수술을 했어요. 네. 수술하고 네. 정말로 너무 내가 후회를 많이 했어요. 밥이라도 해줬으면 제 정도는 재발되지는 않았을 걸. 네.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정말로 진짜 마음이 아파서 전화도 한 통 못 했어요.